뭐할것같아서하나 영어는두가지에집착한다순서집착하고두번째는요수에집착해서 S 낼거야아니면관사같은거낼거야다시한번머릿속으로생각을하시고요그리고오늘들어가기전에얘들아큐피드누구예요사랑의화살쏘는사람 에로스에로스아프로디테아들맞아얘가화살을쏘면화살을맞은애들끼리사랑해맞아요하는그리스로마신화가있죠게임그거예요그다음여러분처음으로시작할거얘들아오늘일단1차적으로너희들이생각해야되는문법이얘예요이거먼저하나기억할게저번에그거기억해얘들아 I wish I knew 있었고요 the last was the last 이거있었잖아마지막이마지막이라는걸알았다면이아니지안다면참좋을텐데 그노래에똑같이밑에뭐도있었어 I wish I could 도있었어내가할수만있다면참있었다면이아니야할수있다면참좋을텐데그래서지금특히나 I wish 를만난요과거형은과거형이아니라뭐라고요말투바뀌기아쉬움특히나뭐라고요좋을텐데요걸나타낸다 I wish 를만난거이렇게내가안다면참좋을텐데내가할수있으면참좋을텐데이렇게가는거오케이요거다시한번만기억하시고요헷갈리는사람옛날에했던 a lot 도한번보시고요쇼츠도한번보세요오케이자여기갑니다일단명사가호프예요호프는명사도되고동사도돼요근데명사에 full 이들어가면당연히 full 이잖아얘들아물론너희들이평소에쓰는 full 은 l 이두개지만여기서는 l 하나빼도 full 이가득찬이란뜻이에요그럼 hopeful 은희망이가득찬하니까희망적인이라는형용사가되고요그다음에이거꼭기억하세요명사에뭐가붙으면 less 가붙으면명사가없는이라는형용사가됩니다그래서너희들이이 less 붙는대표적인걸로배운게 homeless 랑 shiveless 기억해요 homeless 가뭐야노숙자야왜집이없는사람들 shiveless 뭐야무설탕설탕이없는제품이에요라는표현오케이자그럼이건얘특별한거아니라서그냥어로시작할게요하나의희망없는로맨틱여기여기서부터여기까지를그냥하나로가는거얘들아그럼당연히여기서로맨틱은명사가되겠지얘들아어를받아야되니까얘들아오케이하나의희망없는로맨틱한것로맨틱한것이라는건뭐야얘들아사랑이겠지얘들아그치아니면사귀는거이거겠지얘들아연애겠죠조금더여기서원하는건연애잖아그쵸 All my life 뭐예요내평생동안됐어내평생이둘러싸여진상태예요동사없어요여기지금오케이둘러싸여진뭐에의해서커플들에의해서오케이커플들에의해서둘러싸여진내평생동안그치오케이나한테는뭐만있었어희망없는연애만있었어오케이그평생을한번더말해요 all the time 그모든시간동안그럼여기서더라는게얘들아이거잖아내평생이라는거잖아커플에둘러싸여져있었던내평생그모든시간동안오케이 I guess 나는뭐합니다생각합니다동사라는것을동사찾을게요뒤에서뭐랑해석해요해야만한다는것을근데조동사혼자안되지메인동사찾아 should take take 해야만한다는것을오케이가져가야돼요받아들여야만해요뭐를요뭐를요그것을이윗문장다얘기하는거지
난 평생 동안 희망 없는 로맨틱을 꿈꾸면서, 그치, 커플들에 둘러싸여서,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문장이. 오케이? 평생 동안 커플들에 둘러싸여서, 제 서라운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특히 3학년은 얘들아, 이거. 동사를 가지고, 아, 얘 왜 자꾸 놀리지? 동사를 가지고 얘들아, ing 2번이 하고 있는, 해서 현재, 분사. 형용사 만든 거.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모르는 얼굴들이네. 동사를 가지고 얘들아, 요걸로 가야겠구나. 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듭니다. 뭐라고요?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 형용사를 만드는 거. 즉, 다로 끝나는 말을 뭐로 만든 거? 니은으로 만든 거. 분사 꼭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ing의 2번이 되면 동사하고인 는, 니은 됐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능동분사. 학교에서는 얘를 뭐라고 말합니다? 현재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ed 붙으면 뭐라고요?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낀. 이거 다 뭐예요?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수동분사, 즉 학교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과거분사. 근데 이게 왜 다 2번이야, 얘들아? 여기 앞에 다시 있어. ing 1번은 하는 것, ing 2번은 하고인 는. 얘 이름이 뭐라고요? 현재 분사. 능동 분사. 오케이. ed의 1번은 뭐예요? 했다. 동사의 과거형. 2번은 뭐예요?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낀. 과거분사 혹은 수동분사.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둘러싸다 라는 말에서 ing 2번 가면 현재분사, 둘러싸고 있는이고요. ed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둘러쌌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거나 둘러싸여 진.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surround ing 분사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마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아. 가져가야만 할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잖아요. 오케이? 위에 나온 저 상황을. 오케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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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일까 하는 거죠.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이미 다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분사예요. 분사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 얘들아. 동사를 뭐로 만든 거? 형용사로 만든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인, 는 이라고 해서 ing로 하거나 ed로 해서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낀 하거나. 오케이? 나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를? 외로운, 여기 보세요. 느낌을, 이 숨어있는 걸로 가면 돼요. 오케이? 외로운 느낌을, 외로운 상태를 하니까,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형용사예요. 왜냐면 외로운 나예요, 얘들아. 오케이? 나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부사 절대 안 돼요. 형용사로 가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오케이? 자, 또 나왔어, 얘들아. I wish I could는 아까 뭐였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I wish I would도 뭐예요? 할 거라면 참 좋을 텐데, 이거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would find까지 가는 거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찾는다면 참 좋을 텐데. 아,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누구를? 한 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 지금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러버가 되게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이야 라는 느낌보단 아무나 하나라도. 그치, 연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설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 할 때 맨날 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런 거 할 때 맨날 하는 게 뭐라고요? 대세? 대세? 2번이잖아. 그치. 나 러버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 세원아, 정신 차려. 나 러버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어떤 러버냐면 할 때 하는 게 맨날 대세 2번이야, 거의. 그치? 근데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면 대시 모르도 될 수 있다, 후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이것도 기억하세요. 후에 2번도 무슨 뜻이 있어?
감사하는 동사 했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에 2번과 여기서 대세 2번이 겹치면 얘들아 사람을 설명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간단하게 여기 보세요. 그래서 걔가 어떤 사람이냐면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Hold.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얘들아 계속 나오지만 얘들아 지금 should, would, could 다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뭐라고요? 동사 원형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보면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한번 I wish I 과거형 얘들아. I wish I knew. I wish I could. I wish I would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건 지금 얘들아 찾았다는 얘기야, 못 찾았다는 얘기야? 못 찾아서 너무 아쉬워요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못 찾아. 못 찾아서 지금 너무 아쉬우니까 나는 그거다. 어떤 상태?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내 방 안에서. 괜찮죠? 저번에 얘들아 계속 연이어서 가요. S는 뭐라고요? 장소에 할 때 S는 한 지점에 꽂히는 느낌. 오는요? 접촉.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애들아 끊이지 않고 접촉하는 거 계속의 느낌도 있다고 했고요. 2는 화살표 어디를 향해서. 2는 넓은 지역 혹은 이렇게 진짜 이거 방이잖아 얘들아. 박스 같은 거. 오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in my room. in my room 저번 시간에 그대로 나왔어요. 나도 내 방 안에서 깨기 싫어 이거 나왔었어. 오케이? 자, 나 그래서 지금 내 방에서 울고 있어. 자, 나는 그럽니다. 너무 어떤 상태? skeptical, 회의적인 상태. 이 회의적인이라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 뭐, 뒤에 먼저 할게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 상태야. 이건 무슨 말이야? 나한테 사랑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훗 이러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 skeptical을 썩소라고, 썩소로 기억해라고 해. 썩소. 나한테 사랑이 있겠어? 하고 있어라는 느낌이야. skeptical이 회의적인 이라는 표현이 약간 썩소를 짓는 이런 느낌이야. 나한테 사랑이란 게 있겠어?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말해보렴. say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되죠? 와서 2번 해볼게요. 말해보렴. 네가 무엇을 말하는 지를 둘 다 되면 여기는 맞자리입니다. 이건 그냥 중간에 막 들어가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나는 원해. 뭐를요? 그것을. 여기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겠죠. 나도 내 방에서 우는데 얘들아 여기서 근데 나오는 이건 여기 때문이에요. 나도 내가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잖아요. 나도 사랑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야. 사랑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 안 빠져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나도 사랑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여전히 아주 많이 나는 사랑을 계속 원해. 그래서 내가 주었지.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주었지. 누구한테? 뭐를? 뭐를? 자, 만약에 큐피트한테라고 했으면 얘를 먼저 썼으면 2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었지 큐피트에게 뭐를요? 세컨 찬스를 주었지. 우리 평소에 할 때처럼 사람이 큐피트도 사람이잖아 얘들아. 사람이 먼저 나오면 얘들아 큐피트에게라고 할 때 2는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second chance라는 얘들아 뭐를 뭐가 먼저 나왔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먼저 나왔지. 그러면 사람이 뒤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다? 사람에게라는 표현으로 to가 생깁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사형식이라는 거 할 때 얘들아 사형식이라는 거 할 때 자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나눠라. 그리고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 사람에게 사물 을 이거 많이 했었잖아 얘들아. 근데 선생님 전 죽어도 이 펜을 먼저 쓰고 싶어요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펜에게 사람을 하면 안 되잖아. 펜에게 너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야? 너? 에게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영어는 순서를 굉장히 집착한다. 순서에. 그래서 지금 뭐를 이 먼저 나오면 에게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준다. 사람 얘기할 때. 지금 순서 두 개 다 기억하세요. 자, 나 사랑이 안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너무 외로워. 그래서 내가 세컨 찬스를 주었어. 큐피트에게. 퍼스트 센텐스는 큐피트가 안 줬잖아 나한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얘들아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 라는 표현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나아요. 오케이? 그냥 대놓고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도 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큐피트가 멍청해서 나를 빼먹은 것 같아. 나한테 화살 쏘는 걸 빼먹은 것 같아. 내 짝꿍한테 화살 쏘는 걸 빼먹은 것 같아서 큐피트에게 뭐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 나를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줘. 근데 지금 나는 이다. 동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사 원형도 안 되고 동사의 과거형도 안 되고 당연히 세 번째 거 선택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헷갈려. 두 번째 거는 얘들아 얘랑 얘랑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얘는 과거형이고요. 얘는 PP형이야. 동사와 형용사예요. 완전 달라요. 오늘 그 틀린 사람 되게 많아. 오케이? 내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여기가 동사의 자리인지 형용사의 자리인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나는 하지만 나는 남겨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하면서? 멍청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 큐피트가 내가 기회를 줬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줬어? 안 만들어줬어? 안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만 뭐가 됐어? 멍청이가 됐어. 라는 거죠. 오케이? 자, the way. 방법이 있어요. 갑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할 때는 뭐 했었지? 대신아? 후 했었죠. 여기서 똑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평소에 우리 선생님이 이건 써줬는데 쓰고 니네들이 선택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다 쓰는 거야. 오케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How that in it. 요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당연히 이 he가 누구예요? 큐피드가 그 남자애거든. 보통 거의 다 남자애로 나와요. 남자애가 빨가벗고서 날개 달고 있어. 조그만 애가. 애기가. 큐피드가 만드 How that which랑 make 어떻게 해석할 거야? 만드는 얘들아 왜 이렇게 다 멍청해졌어? 왜 다 스튜피드야?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하우 2번이잖아. 대세? 2번이잖아. 그럼 뭐예요?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니치도 마찬가지야. 만드는 방법. 누가? 내가 느끼도록. 일서? 뭐라는 것을? 사랑이 리얼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방법. 어떤 방법? 큐피트가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동사 어떻게 해? 두 번째 주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내 가 느끼도로. 뭐를? 사랑은 리얼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럼 얘들아 선생님 되게 쉽게 해줄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하게 큐피드 때문에. 봐봐. 큐피드 때문에 내가 뭐한다? 느껴요. 뭐라는 것을? 사랑이 리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 아까 본 그 동영상에도 얘들아 그냥 큐피트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얘들아 여기 부분이 조금 구조가
힘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얘들아. 방법인데 어떤 방법? 큐피트가 만드는 방법. 다시 동사와 동사 사이는 무조건 뭐라고요? 은는이 가,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메인 동사 make have를 사역 동사 때문에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올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그런 정도만 보시고요. 해석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거야. 큐피트 때문에 내가 느낍니다. 뭐라고 느낍니다? 사랑은 리얼한 게 아니다 라고 느낍니다. 이게 다 큐피트 때문이야. 뭐? 내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큐피트한테 욕하잖아. 큐피트가 입니다. 뭐여? 너무 멍청한 놈입니다. 자, 룩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형용사한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눈을 두다. 그래서 뒤에 얘들아, 전치사 뭐라고요? at이나 for, around 같은 전치사 같은 게 많이 붙어 다닙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형용사가 아니잖아.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나는 눈을 둡니다. 뭐 때문에? 그의 화살 때문에. 내가 화살에 눈을 두는 게 아니라 화살 때문에 눈을 둬요. 그럼 화살을 찾아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큐피트의 화살을 봐요가 아니야. 여기서 at을 안 썼다는 건 for를 썼잖아요. 그럼 큐피트의 화살 때문에 내가 눈을 두고 있어요. 즉 목적을 두고 눈을 두고 있어요. 즉 저는 큐피트의 화살을 찾고 있어요. everyday, 매일매일. 여기서 큐피트의 화살을 찾고 있어요 라는 건 얘들아, 내 몫의 큐피트의 화살이겠지. 큐피트가 나를 위해서 꽂아준 화살을 찾고 있어요. 즉 여기서도 얘들아 뭐야, 나는 사랑할 사람을 러버를 찾고 있어요 의 느낌이겠죠. 오케이? 자, 근데 나는 또 생각해요. 뭐라는 것을? 큐피트가 했다는 것을이죠. 그치? 내 생각에 큐피트가 한 것 같아.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길을 잃, 이미 동사가 나왔지 얘들아. 갓 한 것 같아가 나왔는데 동사 선택하면 안 되고 동사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한 번 PP예요. 자, 로스트 뒤에 얘들아 뭐를 잃어버렸다고 없으면 그냥 길을 잃었다라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 얘들아, 자, 내 생각에는 큐피트가 뭐 한 것 같아? 길을 잃은 상태가 된 것 같아. 이것도 맨날 나오지 얘들아. get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라고요? 명사를 얻다 받다 가지다 have.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요?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be become. get 다음에 명사 형용사 나오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든다. 저번 시간에는 이거 나왔었죠. as long as you care에서는. 그치? 네. 오케이. 그 막 밝은 빛과 그 눈이, 충혈된 눈이 나를 고장난 머신처럼 일하게 만들어 했었잖아.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은 이라는 형용사, 즉 분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들아, 형용사를 만난 get은 be become으로 가고요. 오케이? 여기서 큐피트가 잃어버린다 보단 잃어버린 것 같아 하면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 하면서 과거형을 쓴 거라더라. 내 생각에 큐피트가 길을 잃어버렸나 봐. 혹은 내 생각엔 큐피트가 뭐 했나 봐? 날아가 버렸나 봐. 어휘잖아. 멀리 날아가 버렸나 봐. 그러니까 내 근처엔 없나 봐, 큐피트가. 그치? 화살도 안 쏘고 내 근처엔 없나 봐. 오케이? 점점 슬퍼지고 있죠? 되게 상큼한 노래인데 점점 슬퍼지고 있어. 자, 원하는 것. 아, waiting, 미안해. waiting, 기다리는 것. around. 어디에서? 주변을 맴돌면서, around잖아. 주변을 맴돌면서 기다리는 것은, 여기 별표하고 꼭 적어 놓으세요, 얘들아. 동사하는 것은 하면서, 얘들아. ing 1번이, 아니면 to 부정사, to 1번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면 이건 무조건 뭐라고요? 단수예요. 그래서 동사에 뭐가 들어갑니다? S가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와요. 오케이? 기다리는 것. 주변에서 막 얼쩡대면서 기다리는 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하나의 쓰레기입니다. 즉 하나의 낭비입니다. waste 되어 여러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근데 지금 어라는 뭐를 썼어 얘들아? 모자를 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로 가야겠지.
오케이. 아,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껏 계속 기다렸는데 큐피트가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냥 날아가 버렸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큐피트를 기다리는 건 뭐야? 하나의 쓰레기야. 하나의 낭비야. 이해됐어? 자, 나는 지금까지 have pp예요. 얘가 have가 숨어있기 때문에 been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냥 과거에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뭐하고 있는 상태였어? counting. 세고인 는 상태였어. 얘들아, days니까 당연히 on 안 되지. 하나의 날들 말도 안 되죠. 그쵸? 그 날들을 다 세고 있었어. 언제부터? 11월부터 계속 세고 있었어. 뭐 11월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지? 아니면 11월에 태어났거나? 그치? 만약에 11월에 태어났으면 얘들아 나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세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 되잖아. 그치? 자, 나 11월부터 계속 세고 있었어. 그 날들을.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나 두나 더즈나 디드가 먼저 나오면, 동사가 먼저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의문문 만들려고 나온 겁니다. 그거일까?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 먼저 보세요. 우리 as 나오는 거. as 원급 as 나오는 거. 지금 앞에 있는 as는 정확하게 비교해서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뒤에 있는 as는 이렇게 뒤에 거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석할게. 나는입니다. as 뭐라고요? 비교해서 어떤 상태? 톨 몰라? 나는입니다. 비교해서 키가 큰 상태. As Tom. 톰 만큼. 그러니까 나랑 톰이랑 키가 비슷해요. 비교하면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보세요. 사랑은 첫 번째 이제 뭐라고요? 비교해서 어떤 상태? 좋은 상태일까? 좋을까?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사랑은 비교해서 좋을까? 뭐만큼? 그들이? 사람들이? 그렇죠. 말하는 만큼? 이거. 그럼 얘들아, say 다음에 선생님이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say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뭔 거야, 얘들아? 사랑은 참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큼 이거예요. 그래서 say야. 오케이? 다시 한번 포인트, 얘들아. 동사가 먼저 나오면 특히 비동사, 조동사, do, does, did 이것도 조동사잖아, 얘들아. 비동사나 조동사가 먼저 나오면 이건 뭐다? 의문문, 질문이고요. loving, 사랑하는 것은 하면 무조건 단수 취급해서 지금 동사가 is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as는 첫 번째 as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비교해서 두 번째 as 뭐라고요? 뒤에 거만큼. 사랑이 정말 good일까? 그쵸?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11월부터 그쵸? 아주 궁금했어. 뭐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또 나왔어, 얘들아. 호프풀은 뭐라고? 희망이, 노숙자? 희망이 가득 찬 소녀. 근데 지금 여긴 뭐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소녀. 그럼 얘가 누구예요? GPT를 회사에 받지 못한 소녀. 나잖아. 그치? 여기 hopeless girl 하는 건 나잖아. 내가 이러는 거잖아. 자, 입니다. 찾고인. 는 중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아까 러버였는데 여기서 서머너로 바뀌었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사람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뭐라고요? 대시나 후.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뭐 해줄 사람? share. 공유해줄 사람. 뭐를요? 이 마음을. 이 느낌을. 이 외로움을. 됐어? 됐어? 자, 여기 잘 보세요. 명동, 명동, 명동 헷갈리지 않게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입니다. 한 명의 바보. 그러니까 명사죠. 자, 풀이 동사로 가면 얘들아 속이다예요. 바보로 만들다 이렇게 가서 얘들아. 나는 한 명의 바보입니다. 한 명의 바보입니다. 뭐에? 사랑에는. 사랑을 위해서는. 그치? 사랑? 한테는 괜찮죠. 오케이? 사랑한테는 전 바보예요. 그리고
계속 한 명의 바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복만 거예요. 사랑한테는. 사랑에 있어서는 저는 바보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바보니까 지금 누구를 믿었어? 큐피트. 큐피트를 믿었어. 내가 바보니까 큐피트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큐피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나는입니다.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멍청한 감정을 느끼면 서. 큐피트가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쫓아오세요. 방법. 어떤 방법? 큐피트가 만드는 방법. 내가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 편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다고요? 큐피트 때문에 내가 느껴요. 뭐라는 것을? 사랑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랑은 없어라는 것을. 이게 다 큐피트 때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도 큐피트에게 뭐 하면서 끝나요? 욕하면서 끝나요. 오케이, 큐피트 너는 정말 멍청한 놈이구나 하면서 끝나요.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아 얘들아.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게 시험 보는 게 조금 바뀌었어. 조금 더 쓸 게 많아졌어. 그치? 예전에는 그냥 선택만 있었자면 쓸 게 조금 더 많아졌어.